네, 백선상입니다. SH1 서페가 다 말랐고요. 이번에 도색은 피니셔즈의 제네시스 블루입니다. 이게 지금 그 병이 없어요. 제가 처분을 받아서 크루한테 병이 없어서. 그리고 희석은 피니셔즈 전용 신나를 1대 2 비율로 희석해줬어요. 요새 이런 색들이 제가 참 이뻐 보여서. 말 한마디 없이 하고 있네요. 그냥 뭐그 군제나 뭐 어디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스카이블루? 네, 스카이블루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의 다른 빛이 감도는 게 있어서 그냥 스카이블루로 안 하고 이걸 선택했습니다. 뭐 먼저 사용해본 오르시코 크로말로는 약간 보랏빛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도수가 너무 밝아서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화이트에다가 화이트 서페에다가 밑바탕을 화이트로 하고 했으면 뭐색 자체는 더 화사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러면 또 너무 붕떠 보일 것 같아서, 너무 밝은 색이라 일부러 서페이서는 그레이를 선택한 거고요. 일단 뭐 서페이서를 그레이로 선택한 건 그냥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발색을 봐서는. 잘 올라갔고요. 아무래도 드라이로 뿌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막 신나가 촉촉하게 막 윤기나게 흐른다거나 하진 않죠. 네. 자, 이제 나머지 파츠들도 동일한 색깔 뿌려주고요. 다음 작업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색깔 이쁜가요? 네, 저는 이쁩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도색해준 게잘 말랐습니다. 색깔도 예쁘게 나왔고요. 이번 차량은 색깔이 좀 밝은 차량이라서 먹선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밝은 차량에는 그 검정색을 안 씁니다. 좀그 너무 대비가 심하면 그게 더 되려 그 장난감 같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예, 전 그래서 검정색을 넣지 않고 그냥 이런 밝은 거에는 그냥 요 회색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패널 라인도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뭐 쭉쭉쭉 뚝뚝뚝뚝 그러지 마시고 적당한 양을 적시신 다음에 항상 이 끝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되고 쭉 타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보이시나요? 좀쭉 타고 내려가는 거.
계속 가죠. 저 밑에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지워주면 되죠. 네.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여러 군데 막 찍어서 자국을 더 남길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나만 찍어서 쭉 타고 들어가게. 네, 두 번 만에 끝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뭐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여러 번 찍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가끔씩 이제 도료가 뭉쳤다거나 패널 라인을 깔끔하게 파지 못하셨다거나 하면 중간에 멈추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찍어주셔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의 확인 방법이에요. 네, 그런 것도 내가 여기 깔끔하게 파졌는지 안 파졌는지 이런 부분도 끝에서 그냥 톡 찍어주시고 여기도 끝머리에서 톡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글쎄요 저는 회색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그림자만 들어갔다는 느낌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아서 새카마면 네, 되려 저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뭐. 그래도 하면 한번 찍어주면 세 군데로 퍼지죠. 저쪽 네. 지금 세 군데로 퍼지고 있습니다. 세 갈래로 그래서 최소화하는 거 네. 그래서 이걸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겠죠. 툭툭툭툭 찍지 마세요. 차라리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뭐 이거 언제 흘러날 그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냐 뭐 그러신 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해요. 패널 라인도 마저 싹 넣어줄게요. 막선 넣고 다 지워줬습니다. 따로 바디에 데칼 같은 건 들어가는 게 없어서 바로 클리어 작업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클리어는 늘상 사용하는 가이아노츠 EX입니다. 방광 식으로 해보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또 모형 차요. 아직 해본 적이 없어. 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그 AMG GT3 할 때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그게 또 그건 또 그 색깔이니까 또 그게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떨지 일단 좀 하던 대로 해보고 선택을 할게요. 방광을 하게 되면 약간 그 랩핑한 것처럼 되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원래 느낌을 좀 최대한 살려보려고 합니다.
1차는 이 정도만 올라가면 될 것 같고요. 한 2차, 3차 정도까지, 3차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하여튼 두 번은 뿌려야 될 것 같은데, 1차는 이 정도. 네. 1차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뭐 이거 나름 뭐 좀 뭐 제 취향대로 하느라고 탑이랑 백밀러를 그냥 예, 검정으로 했습니다. 뭐 늘상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차량만 만드는 것 같아서 나름 그냥 혼자 변화를 주고자. 또 뭐 색깔 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좀 어디서 보고 영감을 받은 게 있어서 뭐 말이 좋아 영감이지. 예, 이뻐 보여서 예, 따라 해보고 있어요. 예, 제 눈에는 상당히 이뻐 보였어요. 그냥 요새 뭐 슈퍼카들이나 그런 차들이 이런 색깔들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네, 탑은 검정으로 올렸어요. 자, 건조하면 면 상태 보고 네, 뭐 200 이상은 가야죠 어차피. 일단 건조 갈게요.